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이건철 동신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이 에너지 신산업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30년이면 우리 쓰고 있는 화석연료가 지금 고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체르노빌, 이 일본 후쿠시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되면서 지금 예. 탈원전,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 덧붙여야 될 것은 이 2015년에 이 파리에서 이 195개국이 참여하는 신기후체제가 지금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금세기 말에 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이른바 탄소 제로 경제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고 예. 그러다 또 거기에 우리가 이제 통상 많이 듣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그러다 보면은 이 데이터 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에너지 양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신기후체제의 탄소 제로 경제 모델을 우리가 지탱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청정 에너지인 신재생 에너지가 유망 산업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예. 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이 예. 광주 전남을 에너지 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부의 실현 의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실현 의지가 아주 역대 정권에서는 약했다. 네. OECD 우리 회원국 가운데 가장 초라한 실적. 네. 우리도 2004년도에 신재생 에너지 개발 원년 선포식을 대통령 참석하에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만 성대하게 치렀는데 지금 추진 실적도 없고 추진 주체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제발 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좀 제고돼서 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에서 소비되는 전기의 30% 정도가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 광주 전남에 대체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자원이 좀 있습니까? 이 특히 전라남도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자원이 전국 최고 예. 이른바 보고로 네. 이 해상,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해상 에너지로서는 아주 보고입니다. 예. 태양광 에너지가 이제 전남의 보고라는 것은 전국 일조량 평균의 10% 이상이 많은 곳이 전남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이제 30% 가까이 지금 생산하고 있고 풍력도 20% 가까이. 그다음에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40% 가까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의지 지원만 있다면은 우리 광주 전남은 이 신재생 에너지 생산의 보고가 되기에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이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일 경우에 비용이 좀 만만치 않게 들 것 같은데요.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문제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탈원전을 지금 표방을 했기 때문에 논쟁이 치열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저는 이 문제는 정부 정책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이 초기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이 자본이 소요가 되는데 수익성을 중시하는 대규모 이 자본 투자를 기업이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 공기업인 한전 같은 데서 한전은 노하우도 있고 지금 전기요금 누진제로 해서 연간 수십조 원씩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게 한전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자본, 노하우를 좀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전기요금 크게 뭐 인상 여지가 없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 쪽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예. 네. 앞서서 그간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앞으로 가장 시급하게 시정돼야 할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거기에서도 이제 결국은 정부 의지입니다. 예. 우리 에너지밸리가 당초에 한전이 재작년에 이 나주로 이전하면서 내세웠던 게 에너지밸리인데 예. 에너지밸리가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네. 국가적인 먹거리, 이른바 신재생 에너지를 국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보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런 에너지밸리에 대해서
우리 사회자들께서도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어느 장관이나 대통령이 에너지밸리를 육성해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 가자. 예. 그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탈원전을 이 국정 기조로 내세웠기 때문에 좀 그런 의식 전환. 예. 바로 에너지밸리의 성공 조건도 저는 정부 정책 발상 의지라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법 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바로 지금 우리 에너지밸리가 이 조성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추진 주체도 없고 예산 분담 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지역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은 추진 주체를 확실히 하자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빨리 추진해서 이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면은 추진 주체도 나오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아젠다로 성격을 시킬 수가 있다는 취지에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제안을 한 거죠. 예. 네. 이렇게 인식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투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재 양성 그리고 R&D 개발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모든 신산업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핵심은 인재 양성하고 예. R&D입니다. 예.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광주 전남은 지금 내가 2015년도 그 산자부 통계를 찾아보니까 네. 이 R&D 투자 비용이 전국의 2.3%에 불과합니다. 예. 전북보다도 적고 충청권은 7분의 1, 영남권은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지역의 R&D를 좀 확충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좀 삼는 우리 지자체, 정치권에서 좀 인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또 최근 가장 큰 관심사가 한전공대 설립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일부 또 지역대학에서는 좀 우려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전공대 설립 방향, 또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지역대학에서 반대를 못하는 것은 당위성이 충분하기 때문이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산업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 R&D가 핵심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한전공대는 아주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의 서울공대 카이스트, 그 다음에 저 영남권의 포스텍, 예. 그 다음에 우리 호남권의 이제 캡코텍, 한전공대가 들었으면은 국토 삼각축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스럽죠. 그러나 지금 이 지역에서 한전공대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소속해 있는 이 동신대학 같은 데는 에너지융합대학을 신설해서 지금 캠퍼스를 혁신도시에 조성을 하고 있고 네. 호남대, 목포대, 전남 도립대 등이 산학융합지구나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체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한전공대하고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도 주관으로 해서 상생 방안을 지금 찾아야 할 시점이다. 예. 예, 앞으로 정부가 이 정책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